나이 들고 싶지 않죠. 그걸 막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외모에 자신 있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세월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이럴 수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얼굴에 나타나는 노화의 흔적은 피할 수가 없죠. 정말 신경 쓰였답니다. 써마지는 안전하고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피부에 탄력을 주고 윤곽을 잡아주는 혁신적인 시술입니다. 노화된 피부를 개선해주는 이 시술은 얼굴은 물론 배, 엉덩이, 허벅지, 팔뚝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속 콜라겐이 파괴되고 그 과정에서 주름이 생기거나 살이 처집니다. 써마지는 피부 속 깊숙이 열을 전달하여 단 한 번의 시술로도 내부 콜라겐의 재생을 돕습니다. 오랜 임상으로 검증되어 온 안전한 시술입니다. 페이스 리프트 같은 성형 수술의 대체 치료법으로 훨씬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자연스러운 결과를 제공합니다. 비수술적인 치료인 써마지는 빠르고 쉽습니다. 회복 기간도 거의 없죠. 하지만 다른 어떤 시술보다 더욱 매끈하고 탱탱한 피부로 가꾸어주고 얼굴 윤곽을 잡아줍니다. 또한 그 결과가 시간이 갈수록 향상될 뿐 아니라 장기간 지속됩니다. 하루 종일 피부가 빛나고 매끈하고 탱탱해요. 눈이 훨씬 커지고 눈꺼풀이 리프팅 되었어요. 목하고 입 주변에 이 피부가 처졌었는데 시술 후 얼굴이 완전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내면에 있는 젊음이 얼굴에도 그대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젊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피부는 세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장 바깥층인 표피와 그 하부의 진피, 그리고 피하 지방층이 있죠. 진피의 주요 구성물은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건강하고 젊은 피부의 중요 요소입니다. 이 콜라겐 줄기는 피하 지방에도 존재합니다. 나이, 유전적 요인, 자외선 노출 정도 등의 여러 영향으로 이 세 계층의 콜라겐이 점차 파괴되고 그 결과 주름, 피부 처짐과 같은 노화 징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최첨단 써마지 시술 팁이 피부에 닿으면 고주파 에너지가 피부 깊숙이 전달되고 콜라겐에 열을 가하는 동시에 쿨링을 가동해 표피의 손상을 막습니다. 피부 깊숙이 고주파 열이 침투하면 입체적인 3차원 탄력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 수축 현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진적으로 콜라겐이 재생됩니다. 그 결과 탄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피부색과 피부결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써마지는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한 시술입니다. 제가 평소에 나이보다는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까 그냥 제 나이로 보이더라고요. 뭔가 신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써마지가 아니면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은 정말 끔찍하고 싫거든요. 써마지를 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실은 제 아내가 시술을 받았는데 결과가 상상 이상이었죠. 아내처럼 매끈하고 고르고 주름 없는 피부가 갖고 싶었습니다. 알아보고 시도해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피부가 처진 게 보였어요. 목 피부도 처졌고 입 주변에 주름살도 있었고요. 어느 날 거울로 제 피부를 보니 마치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 같았어요. 제가 저희 할머니 너무 좋아하긴 했지만 아, 정말 그렇게 보이고 싶진 않았죠. 단 한 번의 써마지 시술로 얼굴 윤곽이 개선되고 눈가, 이마, 눈썹, 턱 아래 피부, 턱 라인, 팔자 주름 부위 탄력이 강화됩니다. 또한 써마지는 허벅지, 팔뚝, 엉덩이, 배 등과 같은 특정 신체 부위의 피부 속 깊이 집중적으로 고주파를 전달하여 탱탱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개선합니다. 단 한 번의 시술을 통해서요. 써마지는 필러, 성형수술 등을 포함한 여러 미용시술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시술법입니다. 써마지는 100% 비침습적인 안전한 시술로 의사가 직접 시술합니다. 시술 부위의 크기에 따라 시술은 최소 20분, 최대 2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반 피부 시술과는 달리 써마지는 고주파를 깊은 진피와
피하 지방층에 전달합니다. 최신 서머지의 향상된 기술로 이전보다 더욱 빠르고 편안하게 시술받을 수 있으며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신 서머진 CPT 시스템은 고주파 전달이 향상되어 결과가 더욱 좋아졌고 뿐만 아니라 특허 기술과 진동 핸드피스 기술로 시술을 한층 더 편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주파가 전달될 때마다 진동과 함께 가벼운 열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열은 서머지 시술로 피부 탄력을 높이고 콜라겐을 자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표피 보호와 환자의 편안함을 위해 고주파 주입 시 쿨링이 제공됩니다. 시술 중에 진동과 열감에 대한 환자의 피드백을 의사에게 알려주면 더욱 편안한 시술과 나은 결과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경험했어요. 참을만도 했고요. 조금 뜨거울 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편안했어요. 다운타임 없고 집에 와서 바로 화장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서머지를 받았는데 얼굴이 벗겨지지도 않고 다운타임이 일어나지도 않았죠. 정말 좋았어요. 모든 변화가 피부 속에서부터 일어난다는 느낌이랄까? 저는 시술 후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날 시술 끝나고 나서 친구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갔었는데 오히려 친구들이 더 피부 좋아진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서머지는 다운타임이 없어요. 전혀요. 서머지 시술은 편안하고 마취제나 진정제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시술 전에 가벼운 약 처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술 후 일상생활을 바로할 수 있으며 평소에 하듯이 올바른 피부관리를 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을 받고 나면 더욱 매끈하고 건강하며 생기 있는 피부를 갖게 됩니다. 서머지 시술을 받은 후에 제가 가장 처음 느낀 건 피부가 정말 몰라보게 매끄러졌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니 정말 젊어진 느낌이었죠. 제가 팔에도 시술을 받았는데 아주 자연스러워서 민소매 옷도 입고 다니게 됐죠. 이젠 정말 당당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저에게 뭘 했냐고 화장 바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피부가 전체적으로 점점 좋아져서 어느 순간 보니까 피부가 확 좋아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얼굴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눈가 주름이 눈에 띄게 줄었고 눈밑 지방도 탱탱해지더라고요. 턱라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변하는 시술이죠.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정확히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야 제 얼굴이 아닌 예전에 기억했던 얼굴이 되어서 너무 좋아요. 지금은 거울 속에 전혀 다른 제 모습이 보여요. 한 10년 전에 잘 나가던 때라고 해야 되나요? 서머지는 단 한 번의 시술만으로도 피부 탄력을 강화하고 윤곽을 개선하는 검증된 치료법으로 다운타임이 거의 없습니다. 이 비침습적 시술은 자격이 있는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고 서머지의 혜택을 알아보세요. 서머지는 당신 피부를 매끈하고 아름답게 하며 자연스러운 젊음을 찾아줄 것입니다. 아무도 세월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서머지는 젊음을 지키는데 굉장한 도움이 됐답니다. 우아하게 늙는다면 나이 먹는 것도 상관없어요. 시술을 받고 나니까 더 이상은 나이 든다는 것이 예전처럼은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았으니까요. 좀 더 멋지고 젊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니 당연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마음은 아직 젊은데 그 젊음이 사라져간다는 게 정말 아쉽고 안타까웠죠. 어떻게든 그 젊음을 전 다시 잡고 싶었어요. 서머지는 젊은 외모와 삶을 가져다 주었어요. 자신감도 붙었죠. 의상이나 화장도 신경 쓰게 되었고요. 저를 빛나게 해줘요. 나이요? 숫자에 불과하죠.